저희가 작업하면서도 제일 퀘스천이 많은 캐릭터. 왜 이 여자에 대한 어떤 마음이고 왜 이런 짓을 감찰했고 그 결론은 또 뭔지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하면서 되게 주안점으로 뒀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텍스트로 읽어봤을 때는 자칫 단편적으로 얄얄한 캐릭터를 읽었을 때 소위 말하는 김치녀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인생 살고 싶어하는 이런 어린 여자아이로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찬찬히 텍스트를 살펴보면서 발견해 나간 것들은 그건 일종의 날려도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. 열쇠를 원하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이 아이 욕망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근데 오히려 그런 강한 마음들이 드는 것은 이 구조가 그 아이에게 압박했던 압박이겠죠.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그런 압력들 그리고 특히나 또 여성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것들을 좀 일단 설득하고 싶었어요. 제가 연기를 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생각 없이 끌려왔다가 따라왔다가 어떤 희생자가 되는 도구적인 인물이 아니라 좀 더 이 날려라는 인물이 어떤 주체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연출님하고 저희 작품 한 모든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 구조적으로는 저는 이 작품의 마지막에 남는 것이 여자라는 것 그리고 또 가장 불편함을 그래도 느꼈던 사람은 또 랄랄였다라는 것 이런 것이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. 마지막에 제일 먼저 돌아서는 사람이 누구인가 선생님과 연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성인가 남성인가 어떤 계급인가 그리고 희생자가 된 것은 어떤 계급이고 어떤 성별인가 너무 던지는 얘기가 이게 참 70년대 말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아니 60년대 말이죠. 고르바초프 이전에 거의 붕괴되고 있을 그 시기에 근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게 너무 강력하게 던지는 바가 많아서 참 놀랐고 공연을 올리면서 또 많은 생각이 들고 있어요. 근데 진짜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만 더 저는 선입견을 걷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불편함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보여주고 있고 관객들이 그걸 더 감각했으면 좋겠거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열고 네,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원래